자, 4주를 받아봤는데, 이 4주 역시도 내가 30 초반에 한번 꺾고 와야 돼. 응? 30, 그러니까 7에서 9에는 환란이 들어야 되거든. 37에서 9에도 환란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은 49이 됐어요. 얼굴하고는 너무 달라. 그러면, 원래는 37세를 기준해서 운기가 한번 뒤집어졌거든? 37세를 기준해서, 운기가 한번 뒤집어져서 내가 새로이 태어나는 운기, 가정이 있다는 소리는 안 나오고, 근데 나이로 볼것 같으면 자녀가 보이니까 이혼수?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이혼은 오래되셨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혼자 계시는 거죠? 월급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실 건데, 본인이 나한테 들어온 이유가 나 하는 일이 잘 될까?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연궁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소개받은 분이라든가, 혼자는 아니야. 뭔가 이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있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자, 볼것 같으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전으로 어렵게 살 팔자는 못 된다. 응? 내 사주에, 금전으로 어렵게 살 팔자는 못 돼. 금전은 항상 내가 돌아요. 산재돼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금전이 어려울 사람은 아닌데, 중요한 건 나이에 비해서 재물을 깔고 있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 상대가, 너. 아, 제가, 네. 아, 제가. 네, 당신이. 나이에 비해서 내가 금전을 항상, 금전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나이에 비해서 깔고 있지는 못하다. 아, 근데 네네네. 그게요,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겨서 손재가 유발이 돼서 이러기보단, 아, 내가 네네. 잘 써요.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잘 써요. 모으기보다는. 우선은 나 쓰고 싶으면 써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물이 생각보다는 많이 모아 있기는 어렵다. 지금 이 나이에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을묘생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머지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사람 대하는 일이야. 내가 얼굴, 화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뭐남 앞에 쓰는 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뭐 장사를 한다거나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것보단 차라리 술집을 하든지 아니라면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성, 판촉성, 아니면 교육성, 사람 관리하는 일, 그런 쪽의 일이 본인한테는 더 맞다라는 거예요. 더 맞는데, 지금 본인이 장사는 아니잖아, 하시는 일이. 사람 관리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지. 그 일이, 올해는요, 내가 될 듯하지만, 무언가 노력에 비해서는 성취가 적어요, 올해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사람을 관리를 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따라와야 되잖아. 사람으로 인해서 올해는 뭔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어. 내가 아무리 이끌어 주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밀고 나가려고 그래도 사람이 따라오질 않았다는 얘기야. 그랬던 것이 내년에는 사람 복이 들어. 사람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사람 복이 드는 건 제일 좋은 거죠. 맞아요. 그죠? 그 내년에는, 올해는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이 잘안 돼. 왜? 사람이 안 따라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따라오고 받쳐주질 않아서, 뭔가 확장을 하고 싶고 더 열심히 내가 매진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야. 그래도 해묘미에 삼합이 없었으면 오히려 내가 쭈그러들었어야 돼요. 근데 쭈그러들진 않았거든. 현상 유지는 하셨거든. 단지 내가 노력에 비해서 확장이 안 됐다는 거야. 사람이 자꾸 바뀌든지, 뭔가 사람이 실수를 하든지, 사람이 안 따라왔는데, 그것이 내년 정월이 6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갑진년으로 넘어가면 나한테는 귀인떡이 들어. 사람떡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도 사람이 나한테 뭔가 힘이 돼줄 거고, 거래처의 그런 오너들이, 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 내가 의도하는 대로. 예전에 3개월 머물던 사람이 지금은 5개월, 6개월 머물면서 사람이 자꾸 바꿔서 본인한테 좋을 건 없거든. 맞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내 밑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 되고 많이 늘어난다. 거래처도 탄탄해진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아요. 내년에는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당신한테는 모토가 되는데 운으로 볼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이성적인 운으로도 들어와. 현재 상태는 한번 가정을 일찌감치 깨라 그랬고 30대에 가정을 일찌감치 깨라 그랬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것도 안 보여.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가정 한번 깨지고 나서. 근데 지금 나는 혼자였는데 여태까지 혼자였어. 뭐 동거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지금 여태까지 혼자였거든. 막 일이 좋아서 미쳐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랬던 내가 지금보다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여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기대고 싶고 가정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은 50이 되고 51가 되고 그 안에 동거가 되든지 결혼이 되든지 배우자궁이 생겨나는 수예요. 그 현재 있으실 거예요. 만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분이 나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 아닌구 배울 만큼 배웠고 양복 입은 걸로 보이거든. 그건 뭐냐면 뭐 기관에 있는지 회사원인지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벤트 같은 전단지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인쇄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직원이야? 아니면 운영하시는 그냥 거야? 그냥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보인다고 사업 나한테 받는 그 표시일 뿐이야 양복을 입었다는 건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관에 있든지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재밌어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를 잘 이끌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비율을 잘 맞춰 본인 비율을 본인은 김영애 씨는 있잖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무언가를 접으면서까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한테 맞춰주면 내가 한번 만나볼까 하는 거지 지금 앞에 계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삐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분이라는 거야. 나를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나를 맞아. 맞춰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는 가정궁이 있는 걸로도 보이고 없는 걸로도 보이고 그러거든?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뭔가 그래도 왕래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정리가 됐어도 뭔가 그래도 끈이 달아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왕래가 있다라고 하시거든. 근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새 출발 하시는데. 그분 인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본인한테 경제적인 그렇게 힘을 발복해줄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정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단지 이분이 돈이 좀 찰져. 찰진다. 짜다? 툭툭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목돈이 이렇게 너 뭐 뭘 차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스폰을 해준다든가 뭐 집을 한 채 사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네네 맞아요. 돈은 조금 좀 그래요. 네 저는 돈은 좀 이분이 좀 그래요. 목 욕심이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은. 근데 그거 외에 그렇다고 뭐 전혀 뭐 밥값을 안 쓴다든가 기본적으로 맞아요. 써야 되는 그건 아니거든. 네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짜진 않거든요. 근데 큰 돈을 팍팍 밀어주거나 이러진 않는다. 하지만 성격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신 위주로 우리 앞에 계신 분 위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내년으로 접어가면 접어갈수록 음력 4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차라리 함께 살래?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본인한테도 지금 사람이 들어오는 온기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전적으로 네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충분히 맞춰줘요. 근데 그분이 가정이 슬쩍슬쩍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유부남은 아니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둘 사이에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만나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문제 있어요? 건강적으로? 아니, 없어요. 내년 한 해도 나한테 건강으로 인해서 어떠한 큰 이벤트가 생겨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9수가 껴있고 네. 그리고 같은 띠를 만났지만 뭔지 모르게 일감이 들어오면 사람이 안 받쳐주고 자리가 있어도 사람이 안 받쳐주고 또 내가 무언가 이렇게 키우려고 해도 자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준비되면 저쪽에서 일감이 끊긴다든지 네네. 뭔가 잘 안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제자리걸음하고 있던 것이 내년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풀려나간다. 밖에도 안에도 내 옆에도 사람이 나한테 힘이 돼서 당신 하는 일에는 발복이 되시는 운이다. 건강도 괜찮다. 대신에 돈은 좀 계획성 있게 이제부터는 모으고 사셔라. 응? 아, 네. 네. 돈을 못 벌어서 못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나쁜 얘기를 안 해서 좋네요. 아,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